자, 두 번째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역할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물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은 건조된 것을 원상태로 회복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원상태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건미역이라든지 뭐 다시마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리는 역할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보통은 우리가 팽윤 시킨다 라고 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가게끔 물을 통해서 불려지게 하는 것을 팽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에 있어서는 3번에 보시면은 물이 체내, 인체 내에서는 영양소를 운반, 뭐 영양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가열 조건을 일정하게 뭐 70도씨에서 가열한다, 85도씨에서 데친다, 100도씨까지 끓인다 이런 조건들이 될 수 있고요. 2번에 보시면은 식품의 물리적 변화가 정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건조가 될 것이고, 물을 수분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팽윤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 물리적 변화에 있어서 건조를 시킬 수도 있고 물을 더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지시킨다라는 그 말 자체가 틀렸겠죠. 2번이 틀린 겁니다. 18번 보시면은 식품의 수분 활성도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자꾸 이 얘기가 나오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까 0.2, 0.3 영역, 0.8 정도 영역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0.67 정도에서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6, 0.7에서 가장 높고 이쪽으로 가도 떨어지고 0.7 이상으로 가도 낮아져요.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이렇게 낮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0.6, 0.7 범위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건조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바로 그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溶질의 이동이 억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억제가 되다 보니까 당 아미노산의 반응이 이동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0.7보다 물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에 의해서 이 용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응이 또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갈변하다라고 했는데 0.6, 0.7에서 가장 높았고요. 미량 금속은 산화 반응을 억제시킨다라고 했는데, 특히 금속 중에서도, 미량 금속 중에서도 철이라든지 구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산화가 되는 것을 촉진하는 반응들을 하게 돼요. 다음 보시면 3번에 효소적 갈변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높다라고 해서 효소에 해당이 되는 반응들은 바로 여기 1영역, 2영역, 3영역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3영역 0.8 이상에서부터 효소 반응들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효소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분이 많을수록 주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 정답은 3번입니다. 베타카로틴의 산화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산태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18번에 가장 맞는 거는 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보시면은 식품 미생물의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곰팡이의 성장 가능한 수분 활성도는 최저, 수분 활성도는 0.8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0.7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뇌건성 곰팡이는 0.64 정도의 수분 활성도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뇌건성 곰팡이는 0.65 이하에서 억제가 되는 거였죠. 0.65 따라서 0.64에서는 증식을 못합니다. 보통의 효모가 성장 가능한 수분 활성도는 일반적인 효모의 경우에는 0.88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0.7, 0.8 정도에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은 자유수는 식품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이 되더라. 이게 3영역에 해당이 되는 자유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처럼도 물어봐요. 미생물이 생장에는 수분 활성이 영향을 준다. 높은 수분 활성을 필요로 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표현한 것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세균에 해당이 되는 것이 0.91, 최저 AW가 효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 0.88, 그 다음에 곰팡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 0.80, 이렇게 해서 최저 AW 순서대로 찾아라 그러면은 세균, 효모, 곰팡이 이렇게 찾는 거고요. 하나 더,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서
건조에 강한 순으로 찾아라 라고 만약에 물어볼 수 있어요. 건조. 수분활성도가 조금 낮은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순서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건조에 강한 순. 하고 물었을 때는 곰팡이, 효모, 세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최저의 AW순으로 물었는지 아니면 건조에 강한 순으로 물었는지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번에 2번이고요. 21번. 수분활성도에 대한 정의 문제죠. 수분활성도라는 것은 동일온도 혹은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나는 바로 AW는 무엇이냐? 식품이 나타나는 바로 수분활성도에 대해서 그 온도에서 동일한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값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AW의 정의를 물어봤죠. 다음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였었어요. 수분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용매로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을 표현한 것이다. 수분활성도 똑같은 문제예요. 정의 이런 식으로 해서 용매로 이용할 수 있는 수분함량을 표시한 거 아니죠. 뭐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할 수 없는 수분함량 이것도 아니고요. 식품 속의 수분함량을 퍼센트로 이게 아니고요. 4번 보시면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자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여기서 문장에서도 보시면은 그 온도 임의의 온도, 같은 온도, 동일한 온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돼요.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AW의 기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 22번도 4번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 계산 문제죠. 40%의 소금물이 있을 때 수분활성도는 하고 물었잖아요. 자, 이 문제 볼까요? 40%의 소금물에 있어서 소금물의 AW 값을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40% 그러니까 100 중에서 40이 소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을 채우는데 60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100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용액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용액 상태에서는 용매 용지를 같이 더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 40은 100에 40이니까 40만큼 소금이 들어있게 되면은 나머지 60만큼이 물이겠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아까 AW 계산하는 것은 MW, MS분의 MW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W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물이었죠.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H2O는 분자량 값이 18이었었는데 60이 들어있는 거고요. 더하기 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58.5가 분자량 값인데 소금은 40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분해 그 다음에 18분의 바로 물에 해당이 되는 60값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18분의 60을 하게 되면은 3.33 그 다음에 3.33 더하기 40을 58.5로 나누게 되면은 0.68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0.8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 뭐 소금 몇 퍼센트, 물 몇 퍼센트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40% 소금 물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은 아, 40이 소금이고 60이 물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셔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4번에 0.83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24번 문제는 자유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유수는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그 다음, 식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체내에서 연소될 때 생긴다라고 했는데 체내에서 연소되면서 생기는 물들은 대사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바로 자유수는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등의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물이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전분이나 단백질의 수소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결합수들이었겠죠. 자, 다음 25번. 식품의 수분활성과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 마이알 반응 말하는 거죠. 이 문제예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0.6, 0.7 두 번째 영역이었었죠. 자, 두 번째 영역에서 잘 일어난다.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죠. 수분활성과 효소작용은 반비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비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까 효소의 작용은 수분이 많아질수록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많은 쪽에서 효소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수분활성이 0.6 이상일 때 세균의 증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세균의 증식은 0.91 혹은 0.90 이상이었었고요.
유지의 산화는 수분 활성도 0.3, 0.4에서 잘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산패가 가장 낮았던 영역은 아까 여기였었잖아요. 0.3, 0.4 영역에서 산패도가 가장 낮은 BET 영역이 여기 있었죠. 0.3, 0.4가 가장 낮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등온 흡습 탈습 곡선에서 수분 활성도 0.25, 0.80 사이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이 영역, 여기 수소결합, 준결합수 영역, 복수분자층 영역 해당이 되는 이 영역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1영역, 2영역, 3영역 구별하는 문제. 자, 여기는 준결합수였었잖아요. 0도 이하에서 동결될 수 있는 것은 자유수였던 3영역의 문제. 물분자가 자유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3영역. 그 다음 건조식품에 있어서 안정성이 가장 좋은 상태가 바로 두 번째 영역이었었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물분자는 식품의 성분과 이온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것은 1영역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건조과일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 하나 기억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건조과일, 우리가 건과에 해당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건과 건조과일에 해당이 되는 건조과일이라든지 잼이라든지 젤리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냥 이 여러분들 꽃감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막 너무 질기거나 이렇지 않고 살짝 촉촉하면서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때 해당이 되는 AW 값이 대략 0.65에서 0.8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약간 내 건성 곰팡이라든지 내압효모는 증식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곰팡이 효모 세균은 증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증식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면서 너무 뭐 질기거나 수분이 너무 없거나 이렇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적절하게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해요.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우주로 나갈 때 우주인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나갈 때 완전 무결한 더 이상 병을 일으키지 않고 맛도 있고 이런 음식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이러한 식품들을 우주 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것들은 0.65에서 0.80 혹은 뭐 0.6에서 0.8 범위는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한다라고도 합니다. 건조과일 AW 0.2, 0.3이면 완전 1영역에 해당이 되는 완전 질긴 물기 하나도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과일이나 채소의 AW는 0.97 이상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왜 물 같은 물, 그 오이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99%가 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그것들은 수분활성도가 0.97 이상이다. 짜면 물처럼 주르륵 나오는 것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순수한 물의 AW가 1이므로 식품의 AW는 1보다 크다. 식품의 AW 1보다 크면 증식할 수가 없어요. 미생물이 증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식품의 AW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질은 단분자층 수분 함량인 AW 0.3 정도에서 산화되기 쉽다라고 했는데 단분자층 꽉 채워져 있는 수분을 가지고 있는 0.3에서 0.4가 BET 영역으로 해서 산화 안정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 다음 28번 문제는 이거는 기출문제, 경기도 이제 공개 경쟁 기출문제였었는데요. 식위집. 수분 활성도와 여러 반응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가수분의 반응, 아까 물의 반응이었잖아요. 가수, 물이 들어가면서 쪼개주는 거. 가수분의 반응은 단분자층 영역에서 최대이자 단분자층 영역은 1영역이었잖아요. 이거는 자유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효소적 작용은 수분 활성도가 커질수록 아까도 말했죠. 효소작용도 3영역, 수분 활성도가 많을 때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단분자층 영역에서 최대이다라고 했는데 단분자층 영역은 1영역이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복수분자막 층에서 최대를 일으켰어요. 4번 보시면은 보통의 세균은 수분활성도 0.9 이상에서 생육 가능하더라. 맞네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문제 이거 계산 문제 아까 우리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AW 계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AW는 MW, MS분의 MW라고 해서 이거는 함량의 몰량을 계산할 때는 함량에 해당이 되는 것을 분자량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드렸죠. 그래서 바로 36%
그다음에 소금 함량 29.25% 이거 계산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1번이었었고요. 자, 30번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서 수분 부분에 있어서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이론 정리해드렸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2021년도 서울시 보건연구사 문제였었는데요. 기출 문제예요. 유전상수가 낮은 용매에서 가장 잘 용해되는 물질은? 하고 물었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보건연구사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기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아 나는 저기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 정도까지 알려면 너무 이제 내용이 깊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무시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 저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건연구사 분들은 이미 이게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해리 에너지 F는 하고 했었잖아요. 그냥 이론만 설명해 볼게요. F는 하고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 용매의 유전 상수 값을 D라고 했었는데, D가 부모 쪽에 들어와 있고요. D, 이것이 유전 상수 값이에요. 이거는 해리 에너지. 해리라는 것은 분리를 시키는, 떨어뜨리는, 분리를 시키는 에너지 값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여기 R1 곱하기 R1 더하기 R2죠. 이거 R1 더하기 R2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상수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E1 곱하기 E2 이러한 값이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금의 경우에 NaCl을 기준으로 해보게 되면은 NaCl 같은 경우에 Na라는 것과 나트륨과 Cl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이것들에 해당이 되는 반지름 값을 R1, R2로 보는 거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을 E1, E2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을 떨어뜨리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리시키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 해리시키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F값을 이런 공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뭐 공식 문제까지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리 에너지가 적게 든다라는 이유는 쉽게 금방 분리가 된다. 쉽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은 쉽게 물하고 녹는다라는 거거든요. 물 속에서 쉽게 녹는다라는 건데, 이 유전 상수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분모 값이, 유전 상수 값이 큰 것, 큰 것이 바로 이제 해리 에너지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여기가 분모니까. 그리고 유전 상수 값이 만약에 작다, 작은 것, 작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여기 나누는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해리 에너지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유전 상수가 큰 것이 쉽게 분리시킨다, 쉽게 녹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해놨죠.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쉽게 녹으려면은 녹는다, 분리가 된다. 해리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 상수 값에 해당이 된 아래 분모 쪽의 뒷값이 크게 되면은 해리 에너지가 작아서 잘 녹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의 경우에가 아까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의 경우가 유전 상수 값이 80이에요. 그래서 극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에탄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유전 상수 값이 약 24.3으로 해서 물에 비해서 굉장히 뭐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로 낮은 값을 가지고 있죠. 비극성이다. 그래서 극성 물질은 극성에 잘 녹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에 잘 녹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배울 때도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물에 잘 용해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단백질 경우에도 친수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물에 잘 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질의 경우에는 물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에탄올, 벤젠, 뭐 클로로포름 이런데 녹게 되고 물엔 녹지 않는다,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녹는 성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리 에너지 유전 상수값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이 문제가 이제 기출이 돼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건데,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30번 문제를 보시면 유전 상수값이 낮은 용액에서 가장 잘 용해되는 물질은? 하고 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가장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유전 상수값이 낮은 것, 작은 것, 낮은 것에서도 녹는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이제
비극성 용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의 경우가 80이라면 에탄올은 24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물에 녹지 않는 것은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문제값은 유전성수값이 낮다. 낮은 용매 즉 에탄올 이러한 것들에 녹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지질로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번에 시트룰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트룰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종류 중에 하나고요. 2번에 보시면은 아라키딕 액시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아라키딕 액시드 같은 경우에가 바로 탄소 20개짜리 해당이 되는 바로 지방산 해당이 되는 것이 2번이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아스파르틱 액시드, 이거는 산성 아미노산에 해당이 될 거고요. 4번에 나와 보시면은 뭐 푸코시도 락토즈라고 했는데 락토즈 보시면 당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번에 나와 있는 아라키딕 액시드, 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30번 문제를 만약에 기출됐던 문제였었는데 이걸 푸시려면은 유전상수라는 의미 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이제 지질과 같은 것들을 찾는 문제였고 아라키딕 액시드가 지방산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대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31번 보시면은 냉동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로 해서 세종시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죠. 그래서 여기 세종에서 나왔던 문제였었는데요. 보시면 냉동 저장 방법이잖아요. 채소 과일류와 같이 중간 수분 이상을 가진 식품의 저장법으로 매우 좋다라고 했는데 이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 냉동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냉해를 입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냉동 저장 방법이. 자,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보시면은 냉동을 했었을 때 세포 벽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냉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동 방법도 냉장고 내 완만 해동, 실온 해동, 유수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법 등이 있게 되는데 가장 좋은 해동법은 냉장고 내 해동법이에요. 근데 냉장고 내 해동법은 미리 전날 최소한 24시간 정도 해동을 시켜서 온도 변화가 이제 그나마 가장 적은 게 냉장고 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냉장고 내 해동법인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되는 해동법은 실온 해동이에요. 온도차가 크고 이런 것들 미생물이 증식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냉장고 내 완만 해동이 가장 좋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최대 빙결정 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급속 동결법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최대 빙결정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최대 빙결정 때 이런 시간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집에서 냉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씨로 해서 쭉 이제 만약에 우리 집 냉장고가 마이너스 18도씨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냉동시킬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쭉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온도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에 있게 되면은 생선에 있었던 아이고 생선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생선에 있었던 거에서 이게 얼음 입자가 이 온도대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얼음 덩어리가 계속 커지게 되면서 큰 얼음 형태를 만들어 버리게 돼요. 이 온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럼 나중에 이거를 해동을 시켰을 때 중간중간이 뽕뽕뽕뽕 뚫리는 바로 냉동화상이라고 하게 되면서 건조한 형태로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대를 가장 빨리 통과를 시켜서 얼음 결정이 작아 있는 상태에서 작은 수분이 작은 상태에서 그대로 냉동을 시켜버리는 급속 동결 마이너스 30도씨 이하에 사실 이 동결법이 가장 좋아요. 그랬을 때 해동을 했었을 때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깝게 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 빙결정대가 얼음 결정을 가장 크게 만드는 온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온도대는 가능하면 빨리 통과를 해라 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9, 30, 31일까지도 다 기출이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수분 문제 30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물분자의 구조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자유수 결합수의 차이점을 두 가지의 다른 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AW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등원 흡수 탈수 곡선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거기 내에서도 1영역, 2영역, 3영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해서 주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제2장 탄수화물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탄수화물 파트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작게 나오면 4문제, 많게 나오면 5~6문제까지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부분 2장에 해당이 되는 탄수화물 파트도 제가 프린트물 드렸어요. 그래서 큰 제목으로만 한번 제가 쭉 볼게요. 보시면은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의 정의라고 했죠. 정의에서 바로 카보닐끼, 알데하이드끼나 케톤끼를 한 개 갖고 있으면서 하이드록실끼가 두 개 이상인 것들을 해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특징,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CmH2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H2O 물 분자를 갖고 있는 구조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분자 일반식으로 쓰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한 식이었었고요. 다음 탄수화물의 분류 부분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를 가지고서 단당 한 개짜리, 그 다음에 두 개에서 열 개까지가 모여있는 소당,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있는 다당, 그 다음에 당 유도체들 이렇게 해서 당 유도체에서도 당, 알코올, 데옥시당, 아미노당, 사이오당, 알돈산, 우론산, 당산 이런 구조들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배당체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당 유도체 넘겨보시면은 단당류의 구조에서 3탄당에 해당이 되는 것, 부재탄소를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였죠. 이걸 구조로 해서 거울상 입체 이성질체 D형이냐 L형이냐, OH끼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D형, 왼쪽에 있게 되면 L형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이 쇠사슬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리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헤미아세탈 구조를 맡게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 변선광이라는 용어가 무엇이었는지 문제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용해도, 감미도, 선광성, 환원성,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 알칼리성 용액에서 발효성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자, 단당류 중에서 대표적인 5탄당, 대표적인 6탄당, 그 다음에 당 유도체들 설명들이 쭉 제가 정리해놨어요. 보시면은 우론산 같은 경우에는 6번 네, 구조가 CH2OH가 산화가 되면서 COOH, 하이드로카복실기로 바뀌어 있죠. 당 알코올은 1번이, 1번 탄소, 1번 알데하이드기가 CH2OH로 되어 있는 당 알코올. 특히 당 알코올 구조에서는 D급번에 나와 있는 솔비톨 구조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기출이 됐었어요. 솔비톨 구조 보시면은 글루코즈가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글루코즈가 당 알코올이 된 것을 글루시톨로 볼 수 있는데 이름을 글루시톨이라고 하지 않죠. 이거를 바로 솔비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노당 문제로 해서 글루코사민, 이 문제도 키틴 문제로 해서 이미 기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알돈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글루콘산 구조, 락톤 구조 이러한 것들. 당산, 당산은 1번, 6번 두 군데가 모두 다 카복실기가 들어와 있는 형태를 당산이라고 해요. 배당체는 당과 비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배당체라고 하게 되고요. 소당류에서 2당 쭉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다당류에서는 특히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순 다당류냐, 두세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 다당류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단순 다당류 중에서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분 잘 물어보죠. 그래서 전분에서는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구조 문제로 물어보게 되고요. 식물성의 저장 형태가 전분이라면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죠. 간과 근육에 아밀로펙틴 구조하고 유사한 글리코겐 구조로 바로 이제 저장을 하더라라는 저장 형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효소 문제 잘 물어봅니다. 알파아밀라제, 베타아밀라제, 글루코아밀라제, 이소아밀라제 이러한 것들. 호정, 이눌린, 셀룰로즈, 글리코겐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키틴. 키틴이 다당류의 형태이고요. 키틴에서 탈아세틸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키토산이 돼요. 그러니까 다당류 형태는 키틴, 탈아세틸을 시켜놓은 것이 키토산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다음 보시면 복합다당류에서
대표적으로 체험 문제 잘 물어보는 것이 바로 펙틴이죠. 그래서 그 과일 잼젤리 만들었었을 때 바로 세포벽 사이에서의 결착제 역할을 했던 펙틴에서 미숙과 성숙과 과숙과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이 있었고요. 각각의 또 여기서도 효소들의 기능이 있었죠. 프로토펙틴아제, 펙틴에스터라제, 폴리갈락트론아제이라는 특징들 효소 문제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질 문제가 제가 맨 마지막에 프린트물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검질 문제가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은 그 특히 이제 보건연구사는 7급 공무원으로 해서 그 연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식품이 기능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성 식품들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 검질, 변성 전분 이 파트가 그 보건연구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게 나온 구조긴 하지만 검질들이 있고요. 뮤코 다당류, 그 다음 탄수화물의 변화에서 전분의 호화, 노화, 호정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놨죠. 탄수화물의 기능적 성질에서 호정화, 그 다음에 전화, 캐러멜 반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페이지 두 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 경향을 나타낸 건데요.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공 저장학, 아까 제가 그 보건연구사 분들은 7급 공무원 시험으로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석사 과정 이상을 거치시면서 실험이라든지 논문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사이클로덱스트린 이런 것들이 가공학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을 시험 문제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해서 그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글루코즈를 6개를 고리로 만들어 놓은 것, 7개를 고리로 만들어 놓은 것, 8개를, 9개를, 10개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구조적인 이름을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것들의 특징을 제가 써놨죠. 안쪽은 빛이나 산소에 예민한 물질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냄새, 향미, 냄새, 비타민과 같은 식품들 혹은 약품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쓰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사이클로덱스, 사이클, 환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연구사분을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성 전문 문제도 종종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적 변성, 화학적 변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 식이섬유 유도체 중에서 제가 이 문제를 드렸던 게 그 특히 연구사분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2021년도 서울시 보건연구사 부분에서도 이 검질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특히 이제 미생물 문제 보시면은 미생물 파트에서 잔탄검, 그 다음에 커들란, 그 다음에 젤라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젤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특히 젤란의 경우에 봤더니 글루코즈와 글루크론산과 람노즈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죠. 이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것이 잔탄검의 구조다라고 했었는데 잔탄검은 글루코즈와 글루크론산과 람노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적인 만노즈죠. 만노즈 잔탄검의 경우에는 마지막이 글루코즈와 글루크론산까지는 그 잔탄검과 젤란이 같고요. 만노즈를 갖고 있는 것이 잔탄검, 람노즈를 갖고 있는 것이 젤란이에요. 이거 차이점을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꼼꼼하게 하셨어야지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검질 문제가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파트에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프린트물을 보셨고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꼭 이렇게 이제 병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론과 더불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 우리가 탄소를 갖고 있는 것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잖아요. 유기화합물로서 일반식은 CmH2n으로 표시가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보시면은 CmH2O N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포도당의 경우에가 C6H12O6잖아요. 여기에 6이 들어가게 되면은 C6H12O6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에 H2O라고 해서 물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자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뿐이에요. 그다음
탄수화물은 주로 동물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밥, 떡, 빵 1g당 4kcal 열량을 내죠. 또 식물체의 구성재료, 세포벽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 그다음 저장물질, 전분 이런 저장물질로서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맞습니다. 알데하이드끼, 케톤끼를 한 개 가지는 탄수화물을 단당류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끼 형태를 갖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프락토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케톤끼의 구조를 갖는다든지, 그래서 케톤끼와 이 알데하이드끼를 갖는 구조를 우리가 카보닐끼라고 하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알데하이드끼 또는 케톤끼의 개수에 따라서 2탄당, 3탄당, 4탄당, 6탄당으로 구별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안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구조에서 탄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3탄당이다, 5탄당이다, 6탄당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알데하이드끼와 케톤끼의 개수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2번 보시면은 다음 중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화학적 성질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탄수화물은 전분 생각해 보시면은 무색의 결정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고요. 그 다음에 환원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서 탄수화물 프린트물 부분에서 뒤쪽에서의 성질을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봐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필링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 제가 보여놨거든요. 여기에서 이 바로 이제 알데하이드끼나 케톤끼를 갖고 있는 거에서 이것들에서 바로 이제 구리, 이과 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이것들에 반응을 했었을 때 보면은 이게 자기는 COOH가 되면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이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알데하이드끼가 이렇게 됐잖아요. 산소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래서 본인 자체는 산화가 된 거고 이 구리 이가이온이었던 것을 구리 일가이온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를 바로 이제 환원시켜준 거예요. 환원. 전자를 넣어서 바로 양이온수를 줄여줬잖아요. 따라서 산화를 본인은 산화가 되면서 환원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환원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이가 이온에 해당이 되는 구리가 CU2O 산화구리가 되면서 적색 침전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색 침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당이 환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원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구리 이가 이온하고 하이드록시키하고 반응을 해서 바로 CU2O 황산화구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환원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환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번이 틀렸죠. 알코올에 잘 녹는다. 알코올보다는 아까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번. 3번 보시면은 글루코즈와 프락토즈는 각각 글루코즈의 탄소 1번, 프락토즈의 탄소 2번이 헤미아세탈성 OH끼 결합으로 변성광 및 환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포도당하고 과당, 우리가 글루코즈, 포도당 과당이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당류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 이당류가 바로 슈크로즈죠. 근데 슈크로즈의 경우에 설탕, 정답은 4번이잖아요. 설탕인데 설탕은 제일 중요한 헤미아세탈 OH 1번, 포도당은 1번, 과당은 2번이 결합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성체가 없고 바로 이제 비환원성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 다음 4번 보시면은 이거는 2020년도 경기도 식이식 문제였었는데요. 보시면 포도당의 당 알코올료 비타민C의 원료가 되는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우리가 포도당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포도당하고 과당만 두 가지를 좀 구별해 놓으시면 되는데 포도당은 알데하이드끼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 하이드록실끼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수소가 넣어주시면 돼요. 수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포도당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당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과당은 여기 두 번째 탄소가 케톤끼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OH끼, OH, OH 이거는 과당의 구조예요. 그래서 바로 알데하이드끼를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케톤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이드록실끼가 4개
다섯 개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있는 구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거는 지금 쇠사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사슬 형태로 입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여기 5번 제일 끝에 있었던 2, 3, 4, 5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여기도 여기 2번에 해당이 되는 것과 여기 5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보통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각형 구조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탄소 1번 자리에 해당이 되는 OH기가 아래쪽에 있으면 알파형, 이 OH가 위로 있게 되면은 베타형이 되는 거고, 이거를 헤미아세탈 OH라고 하는 거고, 이 알파 베타를 우리가 아노모 관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포도당, 과당의 경우에는 이 CH2OH가 있게 되고, 이쪽 탄소 부분에 OH기가 아래에 있으면 알파형, 위에 있으면 베타형이 되는 거고, 주로 이제 육각형의 형태, 과당의 경우에는 오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포도당 과당 이렇게 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이 1번과 여기 과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2번의 OH, OH가 결합을 해버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제일 중요한 OH기가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환원당이고, 바로 이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이성체가 없어서 온도에 따른 변화도 없고, 그래서 감미의 표준, 감미의 기준이 된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던 포도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던 알파 1번하고 2번 이게 뒤집혀요. 이렇게 뒤집혀서 1번하고 2번이 결합을 했었던 포도당 저기 설탕이죠. 설탕이 분해가 되면은 각각의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로 쪼개지면서 포도당 자체는 그러니까 설탕 자체는 그 성광성을 돌렸을 때 플러스 형태를 가졌었다면은 나중에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진 전화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화가 되었다라고 한 경우에는 쪼개진 경우에는 선광성이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플러스였었는데 이것이 쪼개진 전화당, 인볼타제가 작용했던 전화당은 바로 선광성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화되었다라고 해서 전화당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포도당 구조에서, 여기 구조에서 이 구조가 1번 자리가 알데하이드기가 아니라 CH2OH로 바뀌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당의 당 알코올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솔비톨이겠죠. 글루시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글루시톨이라는 이름보다는 솔비톨로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 솔비톨. 다음 5번 보시면은 다음 중 당의 알데하이드기가 하이드록실기하고 반응해서 생성이 되는 것은 그랬잖아요. 이 문제예요. 당의 알데하이드기가 하이드록실기 5번이죠. 5번 제일 끝에 있었던 하이드록실기하고 반응해서 생성이 되는 이 고리를 우리가 헤미아세탈 하이드록실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미아세탈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 자 6번 문제 다음 중 아노머라는 관계가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아노머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육각형의 고리를 만들었었을 때 하이드록실기가 다 똑같은 분자 구조는 다 똑같은데 OH기가 아래에 있는 것은 알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베타인데 알파 베타의 이성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모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죠.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인 거고요. 정답은 1번. 다음 7번 문제는 2020 경기도 교육청 문제였었는데요. 기출 문제로 자, 비대칭 탄소가 한 개로, 비대칭 탄소가 한 개다라고 했죠. 탄수화물의 광학적 이성질체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물질을 냈는데, 자, 이번에는 광학적 이성질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구조가, 자, 포도당의 구조고, 이게 과당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포도당 이걸 기준으로 봐보세요. 이 두 번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 탄소의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 다르죠, 형태가. 그래서 부재탄소 하나, 또 여기 세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탄소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이쪽, 왼쪽은 하이드록실기, 위는 이 모양, 아래는 이 모양, 얘도 부재탄소가 돼요. 세 번째, 얘도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 위, 아래가 다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부재탄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것도 여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이 틀리죠. 그래서 얘도 부재탄소. 마지막 거를 봤더니 얘는 CH2OH잖아요. CH2OH라는 것은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H, H,
OH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탄소는 위아래가 수소수소가 같기 때문에 얘는 부재탄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는 부재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좌우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질체는 부재탄소의 개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2의 4승계라고 해서 4, 4, 16, 16개가 되는 거고요. 자, 미리 나온 김에 포도당의, 여기 과당의 경우에는 여기는 CH2OH가, HH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얘는 부재탄소가 못 돼요. 여기도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 세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위, 양옆, 아래 부재탄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에도 네 번째 것도 양옆, 위, 아래 부재탄소가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의 경우에도 부재탄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과당의 경우에는 2의 3승계의 부재탄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8개의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은 CHO, 알데하이드 끼 구조와 그 다음에 CHOH, CH2OH 이 구조를 갖는 구조가 이 탄소를 보게 되면은 이 탄소가 위, 오른쪽, 왼쪽, 아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탄소가 바로 탄소 3개짜리인 글리세롤알데하이드예요. 그래서 글리세롤알데하이드인데 이 형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가 가장 이제 부재탄소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 이 하이드록실끼가 오른쪽에 있게 되면 D형이 되는 거고 이 하이드록실끼가 바뀌어서 왼쪽으로 오게 되면 L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와 L에 따른 바로 이제 광학적 이성질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면은 포도당의 경우에도 마지막 5번의 부재탄소, 제일 끝번호에 해당이 되는 부재탄소, 제일 끝번호에 해당이 되는 부재탄소가 OH끼, OH끼가 다 오른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D글루코즈, 그 다음에 이것도 D프럭토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형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 OH끼가 방향이 이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L글루코즈로 바뀌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광학적 이성질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은 비대칭 탄소가 한 개로 부재탄소, 비대칭 탄소다, 키랄탄소다, 부재탄소다 다 같은 말이에요. 탄수화물의 광학적 이성질체 오른쪽 왼쪽 D, L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3탄당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글리세롤알데하이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보시면은 에피머라는 것은 또 지금 계속 나와요. 아노모가 나왔고 광학적 이성질체가 나왔고 8번은 에피머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에피머는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포도, 이제, 과당은 제가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과당은 지우는데, 이게 포도당이었었잖아요.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포도당도 있지만 갈락토즈도 있잖아요. 갈락토즈에 해당이 되는 것은 1, 2, 3, 4, 5, 6. 이렇게 있었을 때, 나머지 것은 구조가 다 같은데, 포도당하고 다 같은데,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 포도당은 OH끼가 오른쪽에 있었으면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한 군데만 달라요. 한 군데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구조를 4번 탄소 자리에 해당이 되는 위치가 1, 2, 3, 4번. 자, 이 4번이 포도당은 오른쪽이었으면은 갈락토즈는 왼쪽이에요. 한 군데만 딱 달라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갈락토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2, 3, 4, 5, 6 있었을 때 아까 2번 탄소 자리가 OH끼가 포도당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2번의 OH끼가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군데만 달라야 돼요.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만노즈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포도당하고 갈락토즈는 4번 위치만 딱 한 군데가 다르고 포도당하고 만노즈는 2번 위치만 딱 한 군데가 달라요. 이러한 형태들을 바로 에피머 관계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갈락토즈하고 만노즈는 에피머 관계냐? 아니에요. 갈락토즈하고 만노즈는 2번하고 4번 위치가 다 달라요. 두 군데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갈락토즈와 글루코즈는 에피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다른 것, 딱 한 군데 위치만 다른 것을 우리가 에피머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탄소 한 개에 결합된 관능끼의 배열 상태가 다르다. 하이드록실끼 위치가 다른 것을 에피머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 9번 보시면은 이것도
2020 경기도교육청 기출문제였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 변선광이에요. 변선광. 자,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용액을 떨어뜨리고 나서 평광이라는 렌즈를 통과시켰을 때, 통과를 시켰을 때, 이 통과를 시켰을 때, 이 빛의 방향에 있어서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회전에 따라서 빛을 통과하는 거에 따라서 광을, 평광면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돈다, 플러스, 왼쪽으로 돈다, 마이너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었잖아요. 길게 되어 있는 사슬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리 형태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고리 형태가 되었던 구조에서 아까 아래쪽으로 OH기가 있는 것이 알파형이었었잖아요. 만약에 이 고리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또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 있는 베타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서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질이 바뀌어지는 형상들이 있게 되면서 조금씩 성광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변성광이라고 하게 되는데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직선 편광의 변성광이 아니라 정확한 용칭은 못하죠. 변선광성이 선광성, 빛을 통과하는 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변했다라고 해서 변성광이에요. 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직선 평광의 평광면이 시료를 통과하면서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거는 단순 선광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액 중에서, 이거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가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이게 물 속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아래로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서로 형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풀려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수용,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 뭐냐면 수용액 중에서 알파, 베타의 호변이성이 일어난 성질이다. 2번이에요. 정답은. 이것을 바로 이제 변성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보시면은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거울을 맞대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거울처럼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마치 거울로 됐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데칼코마니 식으로 접힐 수 있는 것들, 오른손과 왼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하이드록실기가 오른쪽에 있는 거, 하이드록실기가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까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OH기가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L형이라고 했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D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L형과 D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광학성 이성질체, 거울상 입체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3번 아니고요. 4번 보시면은 알파 D 글루코지의 경우에도 수용액 상태에서 알파 베타형의 비율이 63대 37로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틀렸어요. 아까 봐보세요. 이렇게 알파 형태도 있고 알파 형태도 있고 OH기가 위로 있는 형태가 베타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알파형의 구조를 갖는 것은 알파형이 있고 베타형이 있게 되는 건데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서 포도당에서 알파형이 있고 베타형이 있게 되는 건데 알파형의 구조가 플러스 112도의 평광을 갖고요. 베타형은 플러스 18.7을 가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수용액 상태에다가 놓고 나서 안정을 시켜주게 되면은 포도당의 경우에는 얘가 37%, 그 다음에 얘가 63%로 존재하게 되면서 이 플러스 18.7에 해당이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2.7로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파, 베타가 서로 호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건 뭐냐면은 알파 D 글루코즈는 수용액 상태에서 알파 베타 비율이 63대 37이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37, 베타가 63. 그리고 이것이 안정화되면은 52.7로 안정화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까지고요. 자, 10번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은 다음 중 전화당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전화당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 좀 쓸까요? 판서를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자, 설탕,
슈크로즈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건 2당이었잖아요. 2당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인볼타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슈크라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로 쪼개게 되면은 포도당, 과당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만약에 설탕에 해당이 되는 것이 100개가 있었다면은 포도당도 100개, 과당도 100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는 50개, 50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포도당 100개, 과당 100개였던 것이 만나서 설탕 100개가 된 거였기 때문에 포도당 100개, 과당 100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탕은 빛을 통과시켜 보게 되면은 플러스 66점 약 5, 조금씩 조금씩 책마다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에 바로 성광성을 나타냈었는데 인볼타제, 슈크라제에 의해서 두 가지가 쪼개지고 났더니 설탕의 경우에는 아까 전체적으로 52.7 정도로 안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과당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2에 바로 이제 성광성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1:1로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9.7 정도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플러스 66.5였었는데 전화당이 됐더니 마이너스 19.7로 바뀌더라라고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해서 전화가 되었다. 인버전. 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전화당이라고 해요. 근데 설탕의 강미가 100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은 당 중에서도 가장 감미가 강한 것이 과당이거든요. 과당이 단독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당 때문에 감미도가 124 정도로 해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감미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특징을 갖게 돼요. 같은 거지만은. 그래서 설탕을 인볼타제로 가수분해해서 생성한다. 맞습니다. 다 좌선성에서 우선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오른쪽 우선성이고 마이너스가 왼쪽 좌선성이거든요. 우선성에서 좌선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글루코즈, 포도당하고 프락토즈, 과당이 1:1로 들어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설탕보다 단맛이 더 강하다. 맞아요. 설탕이 100이라면은 전화당이 되면은 124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